네, 오늘 이 시간 또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네, 제가 또 오늘 오랜만에 하니까 당황하는 모습 보이는데 이해해 주시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부르심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 시간 또 우리 주의 말씀 앞에서 나온 우리 예배자들, 우리 또 주님을 신나게 또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나는 주만 높이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건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간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속에 하나님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랑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마랑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건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가버리고 나의 충성간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시
부르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 우리 오직 우리 주께를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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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실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인가요? 아니죠. 네. 대학생들은 시험 기간이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다운돼 있어갖고 저 좀 많이 당황해갖고 우리 친구들 이렇게 다운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마음만은 또 우리 주님께 향하길 바랍니다. 또 그런 우리 주님께서 또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또 들어가셔서 또 찾아가셔서 오늘 또 우리 편히 쉴 곳과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또 우리 찬송가로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 주의 영원한 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 신의 주의 영원한 팔은 주의 영원하신 팔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한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친구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이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원한 바르지 않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도하지 않음을 주의 팔에 마지막으로 4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능치 못한 거, 능치 못한 거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도하지 않음을 주의 영원하심이라. 우리 잠시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고백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이 세상 유혹과 세상 시련에 통해서 많이 좌절하고 많이 상처받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팔을 의지함으로 또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팔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송가의 고백처럼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요동하지 않고 주님의 팔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해서 최창기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유일한 한 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산과 예배가 구분되어 일주일에 하루만 주님을 찬양하지 않기를, 매 순간 일주일의 모든 순간에서 삶으로 주님께 찬양하는 중고두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허무의 시대입니다. 고통에는 예민하게 민감하고 즐거움에 인생을 목표로 두는 세대입니다. 인내는 사라지고 쾌락으로 채워지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청소년들이 어찌해야 할지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포기하라고 하고 주님은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가르침으로 진리된 길로 인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지혜의 중고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둠의 문화 속에서 빛이 되는 그곳에서 주님을 밝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모든 순간, 모든 상황, 모든 삶이 이유 없는 일은 아님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서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학업과 목표와 꿈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매달리며 나아가오니 우리 저희 중고등부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7절.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네, 유빌라테 찬양대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란 제목 찬양하고요.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유빌레트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부터 그 지난 달부터 계속 우리가 이제 조선 말의 역사를 계속 보는 것 같아요. 조선 말 또 이제 대한제국이 시작되던 그 시기에 우리가 역사와 또 한국 교회가 어떻게 왔는지 좀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 첫 번째 사람으로 혹시 누구를 살펴봤는지 기억나나요? 네, 남강 이승훈 선생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승훈 선생님이 조금 생소했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 조금 더 생소할 거예요. 아마 믿음이 있는 분들도 아, 이런 분이 계셨구나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이제 국정교과서에서 등장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마 처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어쩌면 짧고 굵게 불꽃처럼 살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함께 볼 분은 다음 사진만 보여주세요. 그 세 분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 세 분 중에 혹시 어느 분일까요? 1번, 2번, 3번이라면 2번이요? 네, 제가 주인공을 이렇게 이마를 자르진 않았겠죠. 아쉽게도 제 2번과 3번의 성함은 제가 몰라요. 1번만 아는데 1번에 계신 분 여성분이신데 성함이 방인애. 방인애. 우리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쓰는 방인애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딱 사진을 봐도 굉장히 오래전, 유튜브는 예배 시간에 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광고였나요? 네. 네. 사진을 봐도 딱 오래됐죠. 이 사진이 이제 1900년대 이제 초의 사진이고, 이 방인애 선생님께서 이제 20대 때 사진이에요. 네, 방인애 선생님은 1909년생이세요. 1909년에 황해도에서 태어나신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남강 이승훈 선생님과는 달리 굉장히 분홍의 자녀였어요. 이제 유지였죠. 지역 유지의 자녀여서 얼굴도 그렇고 못 매무새도 그렇지만 조금 이제 뭐랄까 유복해 보이고 교양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요. 혹시 이제 겉모습으로 이제 판단을 하면 안 되지만 당시 옛날 사람의 1900년대 사람의 옷 매무새와 복장이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세련되고 뭔가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분 방인애 선생님께서는 당시에는 이제 여성으로 태어나면 교육을 잘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교육을 전혀 받지 않거나 조금 많이 받으시면 이제 소학교 정도를 졸업하셨는데, 이 방인애 선생님께서는 고등학교까지 다 마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개성 쪽에서 이제 황해도 개성 쪽에 계셨다 보니까 여러분이 아마 생소할 거예요. 호수돈 여고 이런 건 처음 들어보죠. 호수돈 혹은 이제 숭의는 처음 듣는 거 아니에요. 숭의 학교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숭의 여고하고 이제 개성에 있었던 이제 호수돈 여고, 이 두 개를 거쳐서 졸업을 하신 이후에 원래는 사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여성으로서 갈 수 있는 정점을 찍어보기도 하셨었고, 사실은 내면 어떤 야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당시에 왜 그랬냐면 고등학교 정도 나올 정도로 또한 어떤 신식 문물에 대해서 어떤 교양학에 대해서 받아들인 여성에 대해서 신여성 이름하여 신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때였어요. 여러분 아마 근현대사 공부할 때 이 신여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1900년대에 이제 일제의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을 받았던 또 신식 서양식 교육을 받았던 신여성들이 사회로 이제 진출할 때였어요. 근데 이 방인애 선생님께서는 그런 교육을 다 마치셨지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호스톤 여고의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겠지만 당시에도 지금이야 뭐 이런 고등학교가 종종 있었겠지만 당시에 고등학교를 나온 여성이다 하면은 이제 뭔가 지금이면 유학까지 다녀온 여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이제 교수 정도의 권한을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충분히 공부를 더 한다면 혹은 외국으로 진출해서 더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었겠지만 그 뜻을 접고 이제 가족의 반대도 좀 있었지만 이제 자신의 뜻을 접고 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해도에 계셨던 방인회 스님께서 고향을 떠나서 전주로 내려오셔서 가르침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전주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전주의 이제 서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제 서문 밖에 이제서 이제 가르침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때 방인회 선생님이 이제 20대였겠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막 교육 사역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처음에 이 방인회 선생님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영향에 의해서 신앙은 좀 갖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갔었죠. 근데 그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뜨거움을 느끼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주에 내려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만나다 보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분홍의 딸로 태어나서 또 교육을 받은 신여성으로서 세상에 이대 이름을 방인회라고 하는 이름을 떨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막상 이 전주에 내려와서 또한 이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측은한 마음과 함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서문 밖에 교회에 출석하면서 또한 신앙을 키워가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던 중에 방인회 선생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방인회 선생님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직접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방인회 선생님에게는 분명한 삶의 방향성이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방인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방인회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드러나져야 하겠다라는 마음의 소원과 결단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 당시 전주에도 그랬고 당시 조선 땅 전체가 그렇지만 당시에 길거리에 고아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길을 거닐 때마다 고아가 보이면 그 고아를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고아를 업고 고아원으로 데려와서 직접 가르치고 키우고 양육하게 이릅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주에 살던 사람들은 이 방인회 선생님에 대해서 두 가지 타이틀로 불렀어요. 하나는 조선의 성녀다 이렇게 불렀어요. 조선의 성녀 방인회. 또 한 가지 말은 방인회 선생님이 자녀 또래가 된 사람들은 방인회 선생님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전주의 어머니 그냥 어머니 이렇게 불렀었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당시 그 고아원의 사진인데 이 고아원에서 이 방인회 선생님이 사역을 하다가도 또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 전주도 전주를 떠나서 고향이었던 황해도 또 개성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또 올라와서도 교사 생활을 계속하지만 자꾸 그 전주에서 내가 키웠던 또 내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아른아른 거리고 그 사역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전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주에 내려와서 이 고아원 사역을 계속하셨어요. 이 당시 나이가 23살, 24살 아주 젊은 나이죠. 이 나이 때까지 방인회 선생님은 아이들만 만나고 아이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인회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방인회 선생님의 실천을 통해서 방인회 선생님을 옆에서 보았던 또한 방인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친구들은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거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이 이러한 거구나 라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어요. 또 방인회 선생님은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아까 이제 처음에 보여줬던 사진 이 왼쪽에 있었던 이 사진이 뭐냐면 당시 이제 전주 지역에서 기도 여성회 이렇게 신앙을 가진 여성분들의 모임이었는데 이 신앙 여성의 모임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자신의 신앙도 간증하고 또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또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비전대로 가르침의 사역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방인회 선생님을 기리는 많은 글들인데 지금 전소인의 방 이렇게 읽으면 안 되겠죠? 오른쪽에서부터 글을 썼으니까 이제 방예인 소전이라고 하죠. 이제 방예인 선생님의 평전, 뭐 이제 위인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방인회 선생님의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이 방인회 선생님께서는 이런 일기에 자신의 일기에 이런 말도 남기셨다고 해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또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내 삶의 아름다움이 있을까라는 자신의 회고도 담겨져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신 것이 분명하고 나에게 목적성을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나의 안에 아름다움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또 독백이 이 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인회 선생님은 그렇게 20대 초반을 살다가 24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장티푸스에 걸리게 돼요. 근데 이 장티푸스가 당시에 또 그렇지만 또 지금도 사실 병원 치료를 받으면 쉽게 회복할 수 있지만 당시에 조선의 의료 기술로는 이 장티푸스를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 딸이 장티푸스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하루 죽어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황해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눈물로 회고하면서 내 딸아 하니까 이 방인 선생님 겨우 힘겨운 목소리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마지막을 나눈 후에 방인 선생님은 24살이라고 하는 꽃다운 나이에 소천하시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지금도 이제 전주에 가면 서문교회가 있어요. 서문 밖에 있었던 그 자리 그대로에 그 전통을 이어오는 교회 서문교회가 있는데 그 서문교회와 또 그 전주 지역에서는 이 전주 서문교회에서 방인 선생님의 묘소를 이제 이적하여서 본래 묻혀셨던 이 묘소에서 이장하여서 이제 묘원을 꾸미고 이제 그녀의 사역과 섬김을 기리는 이제 묘비를 또 만들어 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전주에 가면 지금도 전주의 성녀 혹은 조선의 성녀라는 이름으로 방인 선생님이 남아있고 그 방인 선생님의 사역을 또 추모하는 이제 사역들이 계속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 말에 우리 남강 이승훈 선생님과 이제 방인 선생님의 이야기를 지난주와 이번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물론 시작은 이승훈 선생님 좀 가난하셨고 방인 선생님은 좀 유복하셨지만 사실은 두 분 다 당시 시대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유복하고 괜찮으신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승훈 선생님은 사업가로 성공한 분이셨고 방인 선생님은 신여성으로서 교양과 또한 학업으로 충분히 자기 역량을 떨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또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조선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또한 가르침에서 소외된 교육에서 소외된 이들과 부모로부터 떨어지게 된 고아 같은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두 사람에게 분명히 있었던 그 믿음이 그 이승훈 선생님과 방인 선생님을 그렇게 살도록 이끌어가고 독려하고 세워갔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 당시의 상황과는 크게 다름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고 내가 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서로에게 어떤 걸 터치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내 할 거 잘하는 그게 최고의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죠. 어쩌면 당시에도 그런 상황에 같은 목소리가 들렸을지 모르겠어요. 이승훈 선생님께는 사업가로 돈도 많이 버셨는데 좋은 집 짓고 이제 조금 일본에 빌어붙어 가지고 조금 떵떵거리면서 살면 어떠냐, 이제 정치적으로도 좀 성공하시면 어떻겠느냐 이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또 방인회 선생님께는 분홍의 딸로 태어났는데 이제 더 좋은 집 시집가거나 아니면 일본 가서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진짜 이름을 떨치면 어떨까요? 라고 주변에서 수많은 권유와 또 회유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질타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돈을 가지고 아니 그 신여성의 타이틀을 가지고 왜 그런 삶을 사느냐라고 사람들이 조롱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과 분명히 구별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들을 구별해낼 수 있었는데 그 구별함에 대해서 우리는 거룩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더 쉬운 말로 한다면 그들에게는 세상을 보는 다른 시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성공을 요구하고 뭔가 잘 살고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사람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권유하고 또한 회유하고 압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교 또 이제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과정을 밟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 그러한 압박 속에 노출되게 돼요. 평생의 이승훈 선생님과 방인혜 선생님이 받으셨던 그런 압박처럼 우리도 그러한 압박을 계속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갔는지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과의 나와 연결된 그 소통의 창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계속 귀 기울여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나중에 뭐 성인 돼서 그런 걸 좀 분별해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 우리에게 계획이, 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언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그 준비를 우리가 끝내 놓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도 당장에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공부하기 힘들죠. 물론 공부하는 거 재미가 분명 없을 겁니다. 저도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지만 그래도 공부가 진짜 힘들었어요. 책상에 앉아있는 게 너무 힘들었고, 또 이제 아까 이제 시험 기간은 끝났지만 시험 기간이든 아니든 그냥 딴 공부만 아니면 다 재밌었어요. 밥도 한 번 더 먹고 싶고, 공부만 안 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하고 싶었던 것이 또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늘 떠올렸어요. 당시에는 목회자라고 하는 꿈이 저에게 있진 않았지만 저에게 주어진 가르침이라고 하는 은사로, 또한 누군가를 양육한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제 안에서 조금씩 키워나갔던 거죠. 그리고 지금 하는 이 공부가 그 가르침에, 그 사역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에 분명 도움이 될 거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던 것을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목적 없이 공부하면 분명 지쳐요. 목적 없는 관계, 또 목적 없는 프로그램처럼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도 참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안에 목적이 분명히 세워져 있다면 그 목적이 여러분들 분명히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점차로 성장하고 점차로 나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나와 오늘의 달라진 나를 비교해보는 그런 마음의 기쁨도 여러분이 느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7월에 우리가 이제 여름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라는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또 갖고자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류를 다 하나님께서 지으셨죠.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까지만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자신의 역량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 창조주야,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이 땅을 세워가신 게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원을 두시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시며,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 속에 똑같이 피조물처럼 살면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을 통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것을 분별하여 아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눈은 바로 믿음이 띄워주게 할 거예요. 이승훈 선생님과 방인혜 선생님이 믿음 가운데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이 있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눈과 마음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드린 기도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인 방인 선생님의 삶을 통해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 손을 내밀어 가까운 친구와 이웃의 필요에 요청에 응답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세계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운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모네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 안에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달리 보는 아름다운 시각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방인혜 선생님과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세상은 절망적이고 어지럽고 또 어둠에 가득 쌓아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시고 또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을 담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분별하여 찾고 그 일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루기까지 다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마음 담아서 우리 예물을 예물을 마음으로 담아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데에 이 예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자리하지 못한 친구들과 또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에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마지막으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믿음 다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를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원을 따라 우리의 믿음 가운데 행함으로 드러나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